자, 시작하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갖고 있잖아, 종전. 구주택을 갖고 있어요. 구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고요. 하나. 그럼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죠? 이거를 다른 주택이라 그래, 법조문에서. 요거는 옛날 갖고 있는 구, 새로운 주택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반드시 뭐다? 이해를 취득할 때는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1년 지나서 취득, 6개월 만에 취득하면 과세를 해버린다고요. 2주택자가 돼서.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이제 팔아먹잖아.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3년 이내에 뭐를 항상 팔아야 된다. 종전. 그럼 종전 거를 파면 몇 개로 봐? 하나로 보지? 하나로 봐서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 그래서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럼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 그래서 이거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 남지 이제 이거. 하나 남잖아. 그럼 또 이제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남았으면. 그리고 안 취득하면 그냥 2년 보유하다 팔면 언제든지 비과세고 이해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년 경과 후 이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책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335쪽 이번에는 상속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됐네. 상속 여기 보자고요. 자, 일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 뭐를 받은 거야? 상속. 그럼 두 개가 됐죠? 상속은 부득이 하잖아. 양도 시기를 안 따져.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면 된다? 이해를 팔면은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언제든지. 그럼 보유기간은 몇 년 보유해야 된다? 팔아먹는 거는 항상 2년 보유. 그리고 상속주택은 아무 때나 팔아도 되겠죠? 하나니까? 근데 팔아먹되 항상 2년 보유는 해야 된다는 거야, 기본이. 자, 그래서 이거는 양도 시기를 안 따죠. 그러나 이해는 팔아먹는 기간 3년 주는 거요.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그 얘기예요. 그 밑줄만 그어요. 자, 335. 335의 상속이잖아. 뭐를 먼저 팔아야 돼요? 다섯 번째 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럴 때는 몇 개로 본다? 하나.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이거 일반주택 먼저 팔아. 그럼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 그 얘기고.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4번 동거복량.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동거복량. 그래서 자녀도 집이 하나 있어. 부모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거복량 했죠? 동거복량. 부모님 주택이야. 부모님 주택. 그럼 집이 두 개잖아요. 그럼 이거는 양도 시기가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이거는 5년 이내. 잘 봐요. 근데 5년 이내 이건 순서가 필요 없어. 먼저. 아무거나 먼저 파는 거는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본다. 이래코코 항상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 중요한 거는 이거는 5년이에요. 동거복량. 그래서 네 번째 줄 나왔잖아.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먼저. 아무거나 먼저예요.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본다 해놓고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림 나와 있죠, 그죠? 그림 나와 있잖아. 5년이야, 기준이. 5년. 알아들었나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해놓고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 2년 보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넘어갑니다. 이제 혼인이네. 혼인에서 두 개가 됐네.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고 남자도 집이 있네.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세 번째 줄. 혼인 난 날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먼저. 먼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동거복량이나 혼인은 기준이 몇 년이야? 5년 이내에 먼저 팔면 되는 거예요. 오래 모셔라 5년. 알아들었나요? 오래 살아라 5년이야. 5년. 일반적인 거는 파는 기간을 몇 년 줘? 3년 주는 거야. 이해는 길게 준다고요. 오래 모셔라 5년. 3년 하면 틀려. 기준이 먼저. 자, 그 다음 6번은 지정문화재 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네. 지정문화재 주택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갑돌이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고요. 그래갖고 문화재 주택을 취득했어. 한옥촌 이런 거. 그럼 집이 두 개죠? 집이 두 개잖아.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뭐다? 일반 주택을 팔면 돼. 알아들었나요? 이런 문화재 주택은 보존해야 되잖아. 나중에 팔아야 돼. 그럼 이에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하나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6번은 두 번째 줄 뭐를 팔아야 되는 거야?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본다. 본다. 그 얘기예요. 보아. 근데 여기 보세요. 이해를 먼저 팔면 어떻게? 법조문이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과세 버린다고요. 본다. 알아서 그래놓고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 자, 그 다음 7번은 농어촌 주택이네. 자, 칠판 봐요.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 시골 가서, 읍면 가서 뭐를 취득했어요? 농어촌 주택. 발전시켜야죠? 이해도 원리는 똑같아.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줄 그으라고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 얘기라고요. 하나로 본다. 그럼 여기 보세요.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팔면은 법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보지 아니한다. 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기본 줄거리만 알면 돼요. 자, 넘어가자고요. 8번. 338쪽. 이번에는 수도권 밖 실수요 목적의 특례네. 수도권 밖이네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종전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일반주택. 수도권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취득한 거야?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를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고요. 왜 수도권 밖으로 갔어요? 질병 치료 때문에, 애들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됐잖아. 그럴 때는 파는 기간을 몇 년 준다? 3년. 근데 반드시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그래서 그 얘기예요. 338이 제일 아래. 자, 올라가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3년이 아니라 앞대가리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그냥 3년 하면 틀려요. 이거는 애를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지방으로 가잖아. 고등학교 이상. 알아들었나요? 내신 1등급을 받아서 특례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죠? 그런 경우야. 그러면 3년 이내에 팔되 뭐가 붙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그럼 졸업하면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알아들었나요? 그냥 3년 하면 틀린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10번. 9번은 지금 할 필요 없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이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임대사업자야. 그럼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 있겠죠? 임대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거주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거주주택이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거주주택. 일명 일반주택, 거주주택. 그럼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다 하나로 보잖아.
2년 보유해야죠. 요거는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해야 돼. 살다 팔아야 된다고요. 보유는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거주는 폐지되는데 요거는 하나가 살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 봐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거주주택이잖아. 그죠? 거주주택이야.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두 번째 줄 거주주택. 괄호는 필요 없어요. 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래서 박스 1번 봐주세요. 반드시 거주주택은 2년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하면 틀려요. 그리고 2번은 임대사업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죠? 이거 결국 이거잖아. 여기 보세요. 그럼 토탈 몇 개예요? 여덟 개잖아. 시험에 나오는 거. 이 네 가지는 공통사항이 뭐다? 양도시기 따져. 이거 설명했잖아. 아까 이거. 양도시기 따진다고. 3년, 3년, 5년, 5년. 이쪽을 물어볼 때는 언제든지 이해를 먼저 팔면 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돼. 요에는 뭐다? 2년 거주. 보유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특히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1년 지나서 반드시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몇 년 이내, 3년 이내 항상 종전 거를 먼저 팔면 하나지? 그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그럼 이제 기과세 받잖아. 그럼 이게 하나 남았잖아. 이게 하나 남았죠? 그럼 이게 잔금이 남았잖아. 그럼 이제 취득하려면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 항상 두 개가 되는 거는 항상 두 개가 될 때는 뭐다?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 두 개가 될 때는 8개월 만에 취득하면 무조건 과세라고요. 1년 지나서. 알아들었나요? 왜 1년 지나서냐? 옛날에는 파는 기간을 2년 줬어요. 그러다가 안 팔리잖아 집이. 그래서 3년 준비 기간을 주되 투기 방지를 위해서 1년 지나서 취득하라.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는 뭐다? 항상 두 개가 될 때는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 알아들었죠? 그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를 해야 되고 1년 지나서 취득했지. 몇 년 이내 팔면 돼? 3년 이내 앞에 거. 그럼 이거 하나 남았잖아. 하나 남았으면 또 취득하고 싶잖아. 그럼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특례주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프린트 나와 있잖아. 프린트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양도시기를 따지는 거야. 두 번째 칸은 양도시기 관계없는 거예요. 자, 동거복량이나 혼인은 기준이 몇 년이다? 몇 년? 5년, 5년. 그리고 보유를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 2년, 2년 보유. 먼저, 먼저. 먼저 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언제든지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한 뭐를 팔아야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 2년 보유한 걸 팔아야 된다고. 언제든지 팔 때 6개월 보유하면 과세요. 항상 보유를 물어볼 때는 2년. 임대주택 나와 있죠? 언제든지 뭐다? 거주한 주택을 팔아야 돼요. 거주한 주택. 그래서 2년 이상 뭐다? 거주한. 보유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다 2년 보유인데 이에만 뭐다? 거주. 살다가 팔아야 돼. 들어가서. 나머지는 다 2년 보유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 봐. 여기는 양도시기를 따져. 3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아라. 5년, 5년 이내에 먼저 팔아라. 이쪽은 연수가 들어가면 틀려 부득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반주택 또는 거주주택을 팔되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죠. 단 임대주택은 거주하다 팔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3, 4, 5.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345쪽. 쳤어요? 양도 및 취득시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재테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가 남았을 때는 뭐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1년 지나서 취득하고 뭐다? 항상 3년 이내만 팔면 돼. 그때는 8개월 만에 팔아도 되고 1년 3개월 만에 팔아도 되죠? 그래서 기준이 뭐다? 3년 이내야.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시험은. 그래서 시험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을 물어보는지 사례를 물어보는지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기준은 3년 이내야.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근데 2년 후 팔았어. 그거 맞는 거야. 3년 이내 사례를 물어보잖아. 6개월 만에 팔았어. 그럼 맞는 지문이지? 사례를 물어볼 때는 이 안에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야. 그러나 기준을 물어볼 때는 책에 찍혀있는 대로 써야 돼. 3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틀린 거라고요. 나만 맞지.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양도 및 취득시기. 이거 왜 필요해요? 양도세를 따질 때는 보유기간을 따지잖아. 우리가 배웠잖아.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자, 칠판 봐요. 집이 하나다.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야? 2년. 하루만 모자라더라도 과세로 바뀌어. 그리고 우리가 장특공제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보유야? 기준이 3년. 하루만 모자라도 안 해줘.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 보유기간은 양도세 계산할 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밑에 제일 저 밑에 봐요. 네 번째 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일 아래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죠.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자,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야? 대금 청산일. 자, 칠판 봐요. 취득하잖아. 그리고 이제 보유하다가 양도하죠. 그죠? 취득해서 양도할 거 아니에요. 기본 원리가. 그럼 취득은 취득일이 결정돼야죠. 보유기간이니까. 양도일은 양도일이 결정돼야 보유기간을 따질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뭘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해요. 양도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양도 가액을 갖고 계산한다고요. 모든 세금의 기본 아니에요. 취득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매매에 의해서 취득했다. 취득일이 언제? 잔금 지급일. 증여받아서 취득했다. 취득일이 언제야? 증여받은 날. 받은 날. 계약일은 취득세에서 쓰는 거야. 지금 양도세 배우고 있어요.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개시일. 신축하면 취득일이 언제야?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래서 취득일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럼 양도일은 언제야? 공통 잔금 받은 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로 따지고 양도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은 원인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해와 이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원칙 대금 청산일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과로 읽어봐요. 시작.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잖아. 그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여기서 부가세는 뭐를 얘기해요?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 붙여서 내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요? 양수자. 자, 그럼 칠판 한번 봐주세요. 칠판 한번 봐주자고요. 자, 계약금 주죠? 계약일. 그 다음 중도금 주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소유권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반드시 뭐가 끝나야 돼? 대금 청산일. 이날이 양도일이에요. 매수자는 이날이 양도일이고 매도자는, 매수자는 이날이 취득일이 된다고요. 그럼 대금 청산일은 잔금 청산일이죠? 그리고 이제 등기 마치잖아. 그럼 등기 접수일이고. 결국 뭐다?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근데 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잖아, 약정에 의해서.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대원칙은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이다. 그러나 원칙을 물어볼 때는 대금 청산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따질 때는 약정일이 있죠. 계약서 작성일. 이거는 무시합니다. 양도세는 계약서 작성일, 약정일은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이 날은 뭐다? 실제. 실제 주고받은 날이에요.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이해로만 따져. 왜 양도소득세는 사실로만 따질까요? 실제로 받아야 돈이 되죠? 약정했다고 돈이 되는 경우가 100%가 없잖아요. 그죠? 약정일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양도세는 받아야 소득이 생겨요. 실제는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그래서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은 거는 인정을 안 해. 그럼 이거 이날로 가잖아. 그럼 이날이 실무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금융거래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돼.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알아들었나요? 계좌 이체 등을 했을 때 믿어주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날로 간다고요. 그러나 계좌 이체를 안 하고 무통장 안 하죠? 그럼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져? 등기로 따져버려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빠를 때도 뭘로 따진다? 등기로 따진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다? 금융거래를 통해서 주고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 간에 그냥 주고받았어. 그럴 때는 불분명하지? 등기로 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뭐다? 하루가 모자란 거야. 알아들었나요? 약정일로 따지니까 2년 보유하면 비과세지? 계약서로 따지니까 하루 모자라. 그럼 뭐를 물어봐야 돼? 금융거래 했습니까? 물어봐. 그러니까 하루 뒤에 준 거야. 무통장 입금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따져준다고요. 원칙이니까. 근데 이날 그냥 둘 사이에 그냥 주고받으면 등기로 따져. 불분명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매도자가 내는 거잖아. 양수자가 양도세를 내기로 어떻게 해서 약정했잖아. 약정했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주고받은 날 5월 3일이 잔금 주고받았다고요. 무통장 입금증으로. 그럼 오늘이 양도일 아냐? 근데 양도세를 뭐다? 양수자가 어떻게 했다? 부담하기로 약정했지? 언제 약정을 했느냐? 9월 5일날 주기로 약정을 했어. 왜 약정을 했을까요? 이 땅이 곧 개발 들어가. 무조건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매수자는 세금을 부담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9월 5일날 양도세를 주기로 약정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다? 이해를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양도세 언제까지 내야 돼? 예정신고 해야 하잖아. 언제까지? 양도세 예정신고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말일까지 해야 되잖아. 말일부터 2개월 이래니까. 그럼 이날을 포함하면 9월달이 되지? 그럼 11월 말까지 양도세 징수가 늦어집니다. 알아들었나요?
아, 이날로 이날을 포함해 버리면 11월 말까지 내잖아. 그럼 내년 주기로 약정할 수 있잖아. 그럼 내년에 양도세를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외란 뜻이 나온 거예요. 제외. 포함하면 틀린다고요. 자,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실제는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 그럼 실제는 뭘 통해서 거래해야 돼? 금융거래. 알아들었나요? 그거를 통안하면 등기로 따져버려요. 그래서 예외가 나왔잖아.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지?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따지고. 주식 같은 경우는 명예계좌일. 그 다음 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거예요. 답이 등기를 먼저 했잖아. 그럼 등기를 먼저 하면 양도일은 언제다? 그날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 끝났잖아. 이제 이것만 하면 매매 이거 했잖아. 매매 이것만 하면 끝났어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칠판 봐요.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 세 가지만. 원칙은 실제로 주고받은 날. 알아들었나요?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양도 날짜 따질 때예요. 원래 양도 가액에는 포함해. 알아들었나요? 지금 양도 날짜 따질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수한 거래네. 장기 할부. 이번에는 무슨 할부야? 장기 할부. 할부로 팔한 거야. 장기. 칠판 봐. 여기서 장기는 여기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이렇게 가. 장기는 1년 이상일 때. 1년 이상일 때는 장기라 그런다고요. 여기를 봐. 계약서를 5년 썼어. 계약서를 5년 쓰면은 5년 지나야 양도세 들어오죠? 그러니까 법은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뭐다? 장기는 대금 청산이라고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법조문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빠른 날. 반드시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이빨 빠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소가 인사하고 있네. 중 빨리 달려가라고.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100년 썼잖아. 100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가 나오나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특이하게 의해서 갑돌이는 인도를 먼저 해달라. 잔금 주기 전에. 을돌이는 사용 수익을 먼저 하겠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중 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장기 할부 보면은 박스 나왔잖아. 오른쪽에 2번 쭉 읽다가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즉 잔금 지급일이죠. 몇 년 이상을 얘기한다. 1년 이상의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지 신축이잖아.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전자가 들어갈 때는 뒤에 게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2번은 무허가래. 무허가는 사용 승인을 못 받지. 무허가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실상 사용일. 뭐 읽어보면 되는 거야 천천히. 자, 여기 봐요. 이거잖아. 신축. 이거 허가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할 때는 뒤에 거 읽어보면 되고.
무허가로 무허가로 있잖아.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승인 안 떨어지지?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이 어떤 날이에요? 그냥 입주하잖아. 사용승인 한번 그냥 입주하잖아. 그럼 계량기가 돌아간 날이야. 알아들었나요? 계량기가 돌아간 날이 확인되면 뭐다? 그날이 뭐다? 취득일이야. 촛불 켜고 살아야 돼. 알아들고. 자, 그 다음 3번 나왔네. 상속증여. 자, 상속은 뭐야? 상속이 개시된 날. 상속 개시일이죠? 증여는 절대로 계약일 쓰면 안 돼요. 증여받은 날. 계약일은 취득세 용어입니다. 이 양도세는 받아야 돈이 되는 거죠? 받은 날이야. 자, 그 다음 4번. 시효 취득은 옆에 적어 과거라고. 과거 취득가액을 적어. 옛날 취득 과거. 그래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죠.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점유를 뭐다? 개시한 날. 그래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와. 과거로 돌아가요. 자,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그림 나왔잖아. 점유를 개시했지. 시효가 완성되고 등기 접수해서 팔아먹었지. 그래서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 점유 개시일. 취득세는 시효가 완성된 날이고. 달라요. 과거로 돌아간다고.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금액 한번. 점유 개시일이 1억이야. 1억 적어 위에. 시효 완성일이 2억이야. 등기 접수일이 3억이야. 그럼 양도를 4억에 했어. 양도를 4억 하면 양도가액이 얼마야? 4억. 취득가액은 얼마야? 1억. 그래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지. 1억에 취득해서 4억에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과로 보는 별 3개 붙여.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요. 이거 개정법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당했잖아. 수용. 자, 한번 법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수용개시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빠른 날. 왜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 사람마다 달라. 순순히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순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요. 사람마다. 근데 수용보상금이 적다고 불복하잖아. 수용보상금이 적은 경우는 뭐다? 더 달라고 불복할 수 있잖아. 그럼 과세권자가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과세권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해버린다고요. 공탁해놓고 갖고 가든 말든 수용을 개시해버리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중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름으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됐습니까? 근데 밑에 적어. 개정법. 다만 적어야 돼요.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이 지문이 나오면 절대로 중빠른 날이 나오면 안 돼요. 소송이 들어가는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사업시행자랑 소송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수용보상금을 어떻게 한 거야? 공탁한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양도일은 언제냐? 소송 판결 확정일이야. 판결이 나야 양도일이지. 이렇게 소송 확정 판결일. 이럴 때는 절대로 중빠른 날이 나오면 안 돼요. 소송 그리고 보상금을 공탁했다 이럴 때는 하나로 갑니다. 소송 중에는 양도세를 징수 못하잖아. 그래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라고요.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이에요. 이런 날이 들어갈 때는 중빠른 날이 안 나온다.
판결 확정입니다. 적긴 적었어요? 적긴 적었잖아요. 자, 그 다음 6번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죠. 그림 봐요. 그림 보라고요.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중도금 주고 잔금 주죠? 근데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아파트가 미완성이니까 원래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지? 근데 못 써. 아파트가 미완성이니까 아파트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은 잔금 지급일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자, 그 다음 7번으로, 7번 오른쪽 가요. 환지 처분. 이것도 옆에 적어. 과거야.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과거로 적었어요? 자, 칠판 봐요. 세모난 땅을 주고 네모난 땅을 받았죠? 이거를 양도했다고요. 알아들었어요? 5억에. 이 땅이 어떤 땅이야? 환지 처분된 땅이죠? 이때가 2억이야. 옛날 농지는 1억이야. 어떻게 판 걸로 봐? 이렇게. 양도가액은 5억. 취득가액은 1억이야. 이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래야 양도세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날은 환지 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과거로 돌아갔잖아. 그래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뭐는 조심해야 돼? 증가 감소. 증환지는 취득이고 감소는 감만지는 양도죠? 이거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왜? 청산금을 주고받았잖아. 청산금을 주고받으니까 이날 가격으로 주고받아. 이날이 공법용어야. 환지처분 공고일에 뭐다? 다음날. 증가는 취득이고 양도는 감소는 양도야. 증환지 감환지.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청산금이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뭐다? 다음 날. 그래서 그림 나왔잖아.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뭐다? 전취득일.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지? 그럴 때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뭐다? 다음 날. 취득과 양도로 본다고.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10번. 취득시기 의제 드디어 나왔네. 취득시기 의제 드디어 나왔죠? 자, 여기 보세요. 취득시기 의제는 뭐와 뭘로 나눠? 1호와 2호로. 두 가지를 드디어 나왔잖아. 1호, 2호. 주식은 뭐야? 2호. 따로 계산해? 이렇게. 취득시기 의제가 왜 있어요? 옛날 취득가액은 낮잖아. 지금 팔면은 양도가액이 너무 높지?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앞당겨주는 거야. 앞당겨준다고. 앞당겨주면 취득가액이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면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세가 줄어들겠죠? 그래야 파니까. 그래서 2로 나왔잖아. 시작이 언제야? 84년. 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언제 취득한 거 본다? 박스만 보면 된다고요. 85년 1월 1일. 1월 1일. 왜 84로 시작할까요? 왜 84로 시작할까요? 법조문이. 84로 시작하는 이유는 기준시가가 이때부터 발표를 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84가 이유가 있는 숫자야. 기준시가는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국세청에서.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주식은 1년 뒤로 하면 되고 8586. 그다음 8485, 8586이에요. 섞으면 안 돼요. 1호, 2호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라고? 84. 그래서 부동산 살아가는 게 팔짱갑이에요. 84, 85 됐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알면 돼. 제일 밑에 2번. 제일 밑에 2번. 이거 2번 했어요? 제일 아래 2번 무효. 제일 아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소유권이 시작.
무효, 취득일이 언제,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옆에 저거 과거.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 세 번째 나왔어요. 지금 과거. 과거 다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지금? 다 까먹었어요, 과거? 근데 배우자가 저 잘못한 거는 아직도 기억하지. 그 여자분은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 배우자 잘못한 거. 그러나 남자분은 잊어버려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그죠? 여자는 참 힘든 그 뭐야 끝까지 기억한대 좌우간. 자 보자고요. 갑이 을돌이에게 매도합니다. 팔았죠? 팔았어요. 1억에 취득해서 3억에 팔았다고.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3억. 취득가액이 1억이죠? 근데 이 거래가 무효가 됐잖아. 그럼 되돌아오죠? 그럼 이제 양도가 아니잖아. 되돌아왔죠. 그래갖고 이걸 받아서 병돌이에게 다시 팔았죠? 매도했어. 얼마에 팔았느냐? 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5억. 양도가액이 5억이지, 그치? 5억. 그럼 취득가액은 1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 과거로 돌아가죠? 이 날이 어떤 날이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양도세 배웠잖아. 오른쪽 봐요. 제일 아래 취득세와 양도세 차이점은 5, 6월 달에 할 건데 오늘 양도세만 배웠잖아. 원칙은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빠르거나 선등기죠? 불분명할 때는 등기. 그 다음 증여는 조심해야 돼. 증여받은 날. 장기할부는 중빠른 날이지? 자가건축은 똑같아. 원래 전체적 흐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내주는 날, 교부일 똑같은 날이야. 시효는 과거로 돌아간다 그랬죠? 점유개시일. 자 넘겨보자고요. 자 352쪽 꼭대기 1번만 풀고 가자. 꼭대기 9번 풀어봐요. 다 풀어봤잖아 우리. 꼭대기 문제 한번 풀어봐요. 다 풀어봤어요. 자기만 안 풀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번 시험에. 자 양도세 문제죠. 약정일은 무시하는 거야. 자 대금 청산일 8월 10일에 동그라미. 등기가 언제야? 8월 7일. 그럼 빠른 날이 언제예요? 8월 7일 이렇게 간다고요. 약정일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약정일은 알아들었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 문제 있죠? 거의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몇 개만 빼고. 아, 세법 수업 끝나면 밥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아, 오늘 배운 거 문제라도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눈은 맞추잖아. 탁 덮어놓고 다른 거 공부해버려? 그래도 되지만. 대부분 합격자들 보면은 중간중간 문제를 80% 이상 푼 자는 100% 합격합니다. 여섯 개가 뭐 똑같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1월달에 배워도 똑같고 5월달에도 똑같아. 허여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얼충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얼충하되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 집이 두 개일 때는 파는 기간은 3년 주는 거야. 2년 주다가 3년. 그러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2년 주다가 3년 줬지. 그 대신에 1년 지나서 취득해라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동거복량이나 혼연은 오래 모셔라 오래 살아라. 5년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애들 취약 때문에 지방으로 가죠? 3년은 3년인데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근데 이거는 상속, 문화재, 농어촌주택,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줘야지 양도 시기가 없어. 언제든지
앞에 거를 먼저 팔면 돼요. 먼저 팔 때 항상 팔아먹는 주택은 몇 년 보유야? 2년 보유. 물어볼 때만 기준이 2년 보유야. 6개월 보유하면 틀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몇 년 거주해야 된다? 2년 거주. 이것만 딱 정리하면 되잖아. 4개, 4개. 얼충 돼요. 그러나 잘 모르더라도 뭐다. 집이 두 개일 때는 3년 안에 팔면 되는구나. 앞에 거. 부모님을 모시거나 혼인했을 때는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되는구나. 오래 살아라. 오래 모셔라. 5년이지? 그럼 6년째 팔면은 과세 버려요. 그럴 때는 모시지 말고. 혼인해서 5년 이내 먼저 팔면 되죠? 6년 만에 팔면은 과세하니까 이혼하고. 5년 살면 오래 산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오잖아. 그죠? 그러나 신세대들은 뭐야? 그냥 5년 살면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50%는 계속 살고 50%는 이혼합니다. 신세대는 기분 나쁘면 이혼이야. 자식 생각 안 해요. 신세대는. 자, 그다음 353쪽.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여기를 이제 잘 봐야 돼.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돼. 출발이 뭐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을 공제 빼면 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죠?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그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마이너스지? 감면받아도 마이너스지? 그럼 결정세액이 나와. 그럼 더하기 빼기가 있네.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줘야지.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줘야지. 없으면 말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세.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뭐를 알아야 돼? 1단계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 2단계는 뭐다?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방법. 3단계는 뭐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칠판 보자. 칠판 봐요. 출발이 뭐다? 양도가요. 양도하고 받은 대가죠. 이거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실거래 가액. 다섯 글자네. 그게 아니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도 양도가액이 될 수 있고 실거래가액도 될 수 있죠. 이거를 우리는 다섯 글자로 총수익금액.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 총수입금액. 5억을 받았으면 5억이 양도가액이지?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총수입금액.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양도가액이 없다. 저거야. 그 나중에 비용을 빼야 이제 남는 게 나오지?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이 양도가액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비용을 빼야지? 경비를 빼는 거야. 제일 큰 경비, 취득가액. 보유 중에 나간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빼는 거야. 양도할 때 나간 비용, 양도비. 이렇게 세 개를 빼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손해났다, 양도차손. 이게 양도차익 공식이요. 들었나요? 그럼 이해를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필요경비, 필요한 경비 세 가지야. 이렇게 빼도 돼요. 한 방에. 그 다음 이해를 빼고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기타 필요경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똑같은 거예요. 책은 어떻게 나왔어? 필요경비 한 번에 뺐잖아. 그리고 세 번에 빼도 돼. 그리고 또는 뭐다? 두 번에 빼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아, 일로 빼나 두 번에 빼나 한 번에 빼나 세 번에 빼나 똑같잖아요.
양도차익. 그래서 이거는 뭐다? 명목소득이야. 알아들었나요? 옛날 취득가액은 의제 취득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낮잖아. 그죠? 취득가액은 여전히 낮아. 그래서 이거를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 명목소득이 알아들었나요? 이해를 갖고 세율을 바로 곱하면 뭐다? 양도세 폭탄 맞는다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취득가액은 그대로잖아. 그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죠? 이거는 뭐다?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야. 상승분.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양도소득금액이 나오죠? 양도소득금액. 이해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실질소득.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양도차익이 번 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 물가상승을 빼줘야 돼.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죠, 그죠? 그러나 부동산은 이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물가상승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실질소득. 그럼 여기에서 소득이 나왔지? 소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있잖아. 기본적으로 해는 게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야.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해. 그럼 이제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 다음 밑에는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1단계에서 뭐를 구한다? 양도차액. 2단계는 소득금액. 3단계는 과표예요. 그래서 산출세액까지 나오잖아요. 밑에는 있으면 더하기 빼기, 없으면 말고. 그럼 이게 나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을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 세가 붙어서 세금이 늘어나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과정을 배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 식은 절대 지우지 마세요. 오늘의 목표는 식이라도 알고 집에 가자. 알아들었나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수업 끝날 때까지. 지우면 저 집에 가요. 기차 그 느낌. 자, 넘어가자고요. 오늘은 표도 없어. 오늘 간신히 왔어요. 예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일요일 날은 가는 거는 기차가 없어요. 나 입석 한번 타고 가다 죽을 뻔했어. 버스. 여기 참 복합 터미널이 어디 있어요? 수원 가요. 수원. 자, 이 기차 타고 갈지 뭐 타고 갈지는 이제 좌우간 표가 없어. 자, 3, 5, 4 보자고요. 넘겨봐요. 자, 첫 번째 이제 뭐 배운다? 양도차익을 배워요. 이렇게. 자, 식을 접수해요. 먼저 양도가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이. 양도차익 공식.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양도차익 공식, 이거 공식이잖아.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빼고 이거 빼도 돼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항상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양도가액을 뭘로 구한다? 뭘로 구해? 실지거래. 이게 원칙이야. 그 다음 취득가액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하잖아요. 그럴 때는 세무소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에는 뭐를 제출하면 돼?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이에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그 다음 요거 기타 필요경비죠? 이거는 뭐다? 즉 증빙서류, 영수증. 알아들었나요? 네, 영수증 등을 제출해서 인정되는 거는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결국 뭐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매매 계약서. 이에는 증빙 서류. 간이형 수증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세금 계산서만 되는 거예요. 간이형 수증은 세무소 내규가 인정을 안 한다 나와 있어. 간이형 수증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시간만 돌아다니면 한 박스 다 구할 수 있잖아. 세금 계산서만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과정이니까 요걸 배우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요. 내용을 배우되 한 가지 용어는 알아야 돼. 이게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 예외. 예외가 있죠? 그럼 예외는 뭘로 구하는 거야? 축에 결정한 가에. 그럼 이에도 뭐다? 축에 결정한 가에. 이에도 뭐다? 축에 결정한 가에. 축에가 뭐예요?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죠? 축에로가. 진짜로만 가는 거예요. 왜 축에 할까요? 이 실거래가액이 뭐다? 어려운 말 쓰지 말아요. 불투명. 어려운 말 쓰지 마.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가 없어졌다. 확인 안 돼. 그리고 이거는 영수증을 제출해야죠. 엉터리. 간이계산서 잔뜩 집어넣었어. 그런 거는 뭐다? 인정을 안 해. 이럴 때는 뭐다? 추정해서 계산한다고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면 둘 다 확인이 안 되죠. 그리고 증빙서류를 엉터리로 제출하면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럼 세무서는 축에 결정한 가액으로 신고하라고 법조문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럼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 자, 그럼 이제 양도가액을 모른다.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수원 목적상 순서. 순서. 1순위는 뭐를 쓰는 거야? 매매. 우리 다 배웠잖아 옛날에. 가액. 이해가 없다면 감정가액. 이해가 없다면 정부가 평가한 기준시가. 이 순서대로 씁니다. 1순위가 뭐다? 매매 사례가요. 감정가액, 기준시가. 왜 이게 제일 앞에야? 원칙이 실거래가액 아니에요. 원칙이 이러니까 제일 큰 거를 먼저 써. 이거보다 적은 게 감정이지? 이거보다 적은 게 시세의 70-80% 기준시가야.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근데 취득가액도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모르면 똑같지? 매매 사례가야. 여기는 감정가에, 여기는 환산을 쓰는 거야. 환산가에.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 그래서 축에는 뭐를 물어봐? 순서를 물어봐. 양도가액을 물어볼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이렇게 씁니다.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모를 때만 쓰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옛날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시가로 구하잖아. 정부가 만든 가액이죠? 그럼 기준시가로 쓸 때는 이에도 기준시가를 써. 그래야 비교가 돼. 그리고 이거 실거래가액을 쓰죠? 그럼 취득가액도 오로지 뭐를 써? 실거래가액을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확인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확인이 안 될 때. 그러나 이에 쓰면 이에 쓰고 이에 쓰면 이에 쓰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순서에 따라 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3, 5, 4 봐요. 자, 책 원칙 나왔잖아. 양도차.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양도차익을. 시작. 자,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적었죠? 두 번째 줄,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줄, 기준시가에 의할 때는 취득가액도 뭘에 의한다? 기준시가. 그 얘기예요. 근데 과로는 뭐다? 몰랐을 때. 실거래가액을 몰랐을 때는 매감 이렇게. 취득 당시를 몰랐을 때는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으시오.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 차익을 구할 때는 원칙이 이렇게 적고 저렇게 적는 거에 그래야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야 이렇게 이렇게 적고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럼 환산가액이 뭘까요? 환산가액이 뭘까요? 네? 기준식과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해만 하세요. 환산가액은 뭐냐? 취득가액을 몰라. 몰라. 그러나 양도가액을 모를 순 없어요. 최근 거니까 이해 아니면 이해 적으면 되는 거야. 최근 거는. 그러나 옛날 옛날 거는 매매 사례가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고 없을 수가 있잖아. 옛날 거니까. 그럼 취득가액을 몰라. 알아들었나요? 그럼 그러나 양도가액은 알아. 양도가액은 예를 들어 5억이야. 근데 취득가액을 모르잖아. 그럴 때는 이해도 없고 이해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산취득가액이라 그래. 그럼 이제 기준시가는 1년에 한번 발표하죠? 그럼 취득 당시를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를 알아보니까 1억이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알아보니까 뭐다? 2억이야. 이렇게 그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거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나누는 거야. 분모는 2억, 분자는 1억. 이게 뭐다? 환산취득가액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 잘 들어요.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지. 배로 뛰었으니까 실거래가액도 배로 뛰는 걸로 보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되 양도가액은 쓸 수가 없고 뭐만 쓴다? 취득가액을 모를 쓰면 모를 때만 쓴다. 그래서 네 글자로는 환산가액, 여섯 글자로는 뭐라 그래요?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뭐예요, 이거? 기타 필요 경비. 추계하지? 이것도 작아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역시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계산 공제를 한다고요. 필요 경비 두 가지는 대충 계산 공제를 해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어떻게 돼? 항상 공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있겠죠? 여기다 법에서 정한 뭐를 곱해? 공제율 이렇게 곱하면 이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차익이 나오지.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야. 부동산은 3% 공제받지? 그럼 대충 계산하는 건 얼마다? 300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 잡으세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 진짜. 알아들었나요? 이쪽은 추계. 작아야. 그래서 작아는 이 공식에 의해서 이거를 대충 계산 공제한다고요. 그리고 이해를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기. 이해를 몰랐을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책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356페이지. 나와 있나요? 양도 차익의 계산 나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뭘로 구할 때 양괄호 1번.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 차익이 나와 있죠? 지금 뭐를, 오늘은 뭐를 한다고 해서 이거.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이거. 자, 그럼 한번 칠판 볼까요? 식을 옆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빼야지. 이제 취득가액 보유 중에 지출한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세 가지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양도
도차익. 그럼 잘 들어요. 여기서 양도차익 나오죠.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이에도 뭘 적어? 실지거래가액. 이에도 뭐다? 실지거래가액. 이에도 뭐다? 실지비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 뭐를 물어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럼 이 뜻은 뭐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필요경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라고요. 그럼 시험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면 공제받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공제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양도세 신고할 때 이해를 이거 지워도 괜찮아. 적게 적을수록 유리하죠. 이게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적게 적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돼? 많이 적어야 돼? 적게 적어야 돼? 적게 적어야 이게 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적게 적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에? 이거를 적게 적는 방법은? 아, 자, 적게 원래는 실거래가액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운 계약서를 적으면 되잖아. 그럼 적금 이게 적게 나오지? 그러나 걸리면 세금 폭탄 맞아요. 자, 그 다음 이거를 적게 못 적으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높게 적어야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를 적게 적거나 이거를 높게 적을 수 있지. 이거를 이제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되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적는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적게 적고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높게 적죠. 이런 거는 인정 안 한다고요, 법에서. 자, 그래서 오른쪽 보자고요. 양도가액 나왔잖아. 오른쪽 양도가액 나와있죠. 1번 실지 양도가액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 당시 양수자와 양도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게 양도가액 법조문이에요. 5억을 받았으면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법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섯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총 수입금액. 다섯 글자로. 아, 1번은 이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험은 2번에 나와. 이게 2번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구랑 거래했어요? 특수관계자 또는 인.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네. 밑줄 긋고 시가 미달 양도. 그리고 부당이 감소시킨 걸로 인정해 밑줄 긋고. 그럴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어떻게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냐고. 이거 봐. 시가에 미달. 그럼 양도가액이 미달하게 팔았잖아. 즉 싸게 팔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될 때는 뭘로 구한다? 시가로.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저 점심 먹고 하자고요. 잘 봐요. 요거 하나만 이해. 갑돌이 을돌이에요. 이거 거래한다고요. 매도. 매도에서 4억을 받았어. 이게 거래가액이죠. 4억을 받았다고요. 갑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을은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죠. 잘 봐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잖아. 그럼 등기소에 등기하죠. 등기하잖아. 이것도 팔았는데 얘는 양도세 계산, 얘는 취득세 계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등기소 가서 등기한 순간 이 자료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등기했다고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세무서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다 알아요. 알아들은 누구랑 팔았는지. 그래서 이 자료가 세무서로 넘어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이 동네 거래가액이 계속 집계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에 팔은 거 신고한 거 계속 집계가 되죠. 근데 이게 4억인데 이 동네는 시가가 5억에 대부분 거래 신고가 들어와. 근데 이에만 4억에 들어온 거야. 이상하지? 그러면 세무서는 뭐다? 이 판자에 또는 이자에 인적사항을 엔터를 탁 칩니다. 인적사항을 탁 치면 둘 사이 관계가 나타나. 딱 보니까 친인척이랑 거래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부당한 거래지? 친인척이랑 거래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뭘로 구한다? 시가로 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인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법 규정이 있겠죠. 그죠? 법 규정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네 지금. 법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에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차이가 3억 이상 차이 나야 돼. 그리고 또는 3억이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둘 중에 하나 차이 나면 부당한 거래라고 인정해서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봐. 차액이 얼마야? 5억 4억. 차액이 1억이잖아. 근데 여기는 차이 안 나지. 우리가 이번 시험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가 중요해. 1억 차이 나잖아. 근데 3억은 차이 안 나지? 뭐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시가의 5%. 시가의 5%. 5억이잖아. 5억에 5%면 얼마야? 2,5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당한 거래야. 얼마 차이 나? 1억. 그럼 여기에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그래서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를 했다. 이 거래는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고 시가로 가겠다. 그래서 그게 박스에 1번에 별 3개 붙여. 별 3개. 1번에 박스에 1번. 다음에 각각 어느에 해당하는 요로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밑줄 그어 3억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죠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여기까지. 이때는 뭐다? 부당한 거래로 인정해서 뭘로 구한다? 시가로. 뒤에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이 숫자가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분의 5, 5% 이상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가에. 이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숫자 배열이 5%잖아. 5%지? 100분의 5, 5% 줄여서 오빠잖아. 오빠 3억 줄게. 오빠 3억이잖아. 오빠 3억이라고. 오빠 3억이라고 3억 줄 테니까 5%. 오빠 3억. 3억. 5억 하면 안 돼. 오빠 3억이야. 3억. 5%. 3억은 3억이라고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요. 자,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지금 40분이네요. 그죠? 예, 수업은 이제 2시 45분부터 하자고요. 알아도 3시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2시 45분. 3분 더 줬어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